뭐 둘러 뭐 굴러 뭐 좋아 내리 소리 자 다시 한번 항목공 우리를 부른다네 우리를 부르네 괜찮아 대리 이번에는 맨발 걸려 저기 똑바로 서 있어 자이요 야 으쌰 응? 야 이거 저거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냐 운하강 고등중학교 학생들이에요? 이거 안 됐습니다. 태권도 연습을 하다가 그만. 가만 있어. 학생은 태권도 선수인가요? 예. 학생이 아닙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자동차 운전수 양성소를 나왔는데. 그러니 저 차의 주인이구만요. 아직 완전한 지는 뭐 어떻습니다. 지금 검열 기간이래요. 책임 운전수가 차 청소를 하라고 해서 끌고 나왔는데요, 뭐. 그래요? 나도 태권도 하는 걸 좀 구경해도 될까요? 예? 야, 태일아. 한번 해보자꾸나. 말리는 사람 많아도 해보라는 사람은 처음이다, 야. 그렇게나 하는 걸 가지고 그만두라. 한 대 맞은 값을 받으려고 했더니 안 되겠군요. 자, 그 값은 따로 치릅시다. 여기 와서 오죽 맛이나 좀 보고 가시라요. 아니, 그게 오죽이에요? 예. 이 친구들이 운전기술을 배워달라고 나한테 한턱 쓰는 거죠. 앉으시라요? 네. 동무들은 참 좋겠어요. 고향에 이런 좋은 강이 있으니 수영도 하고 또 물고기도 잡고. 채, 이 강 때문에 밤낮 우리 선생님한테 욕만 먹는데요, 뭐. 왜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공부는 안 하고 강에만 나가 붙어있다고 수업이 끝나는 교실에 붙잡고 꼼짝 못하게 해요. 그런데 동문회는 어떻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타가셔가자며 짠짠짠 했지요, 뭐. 우리 선생님은 공부 하나밖에 몰라요. 공부밖에 모르는 선생님이야. 좋은 선생님이지요, 뭐. 예? 누난 누구나요? 나. 나도 이 마을에서 살려고 왔어요. 예? 제대된 배나무집 형님네 집에 새각시가 온다더니. 네? 야, 저기 선생님이 오신다. 야, 뛰자. 요것도 좀 후회 다시 봅시다. 신철이, 예? 또 우리 아이들을 끌어냈군요. 자동차 운전을 배워달라기? 목요일 다니는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지. 잘못했습니다. 신철이! 아니, 옥주! 나야, 운정이야. 엄마나, 운정아! 옥주영아! 아니, 그런데 어떻게 여길 나왔니? 네가 보고 싶었어? 뭘? 조성됐어. 아니 그럼 우리 학교 선행단지단으로? 글쎄. 그럼 됐구나. 지금 내 꼴이 말이 아니다. 옌 만나자마자 무슨 우는 소리부터 하니? 하여간 오늘 저녁엔 우리 집으로 가자. 너 정말 결혼했다지? 응. 벌써 애까지 있단다. 그래. 아니야 너의 웃음이 왜 이렇게 되니? 응? 마을에 들어서기 바쁘게 부임 인사인지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더구나. 정신을 차리고 똑똑히 일하라고. 그 애들의 한 짓이구나. 네, 태일이가 그랬을 겁니다. 제수학생 먼저 가요. 예, 안녕히 가십시오. 네.